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네레이션 라이녹스 제품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제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도색 까짐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제가 산 버전은 뭐 많이 밝은 베이지색 버전이랑 진한 밤색 버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작중에서는 진한 밤색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조금 연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라이녹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서 있을 때의 가동률은 거의 뭐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워 두시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입도 벌어지는데 이 상태로 입만 벌리게 되면 조금 이런 입 모양이 구강 구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입을 벌려주시는 게 구강 구조는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품 조형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비스트워즈의 거의 뭐 데모님이죠. 거의 아버지 같은 옵티머스 프라이멀보다 더 든든한 존재의 라이녹스 리뷰입니다. 네, 이거는 프레데콘을 배신한 다이노봇과의 비스트모드 크기 비교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스트워즈의 메인 간판 레트랩의 비스트모드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라이녹스의 변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뭐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다 그렇듯이 뭐 마스터피스가 아닌 이상 변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무기 수납도 가능해요. 이거 라이녹스가 이제 그 기관총 양손으로 들던 기관총을 안에다 수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삐뚤어졌는데 똑바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엉덩이 부분 연질이에요. 엉덩이 부분이 연질이기 때문에 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 앞에 조인트, 양 옆에 조인트 이렇게 빼서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슴 부분 여기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 빼주시면서 옆으로 빼주시고요. 여기가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빼줍니다.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다리를 뒤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감쌀 수 있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기 전에, 일단 발꼬락부터 빼주시고, 감싸주세요. 여기도 발가락 빼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한 바퀴 돌려주시는데, 여기도 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주시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얼굴 부분은 이제 입이랑, 이 얼굴 부분이랑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입 부분은 뒤로, 여기 힌지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은 입 아랫입 내려주시고, 여기 이제 낭심보호대 쪽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팔 이렇게 옆으로 펴주시면, 이 얼굴 부분 부품들이 안으로 탁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리, 이 낭심 쪽은 요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 되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내려 주시면 돼요. 중고를 샀더니 관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뺐던 옆에 부분 여기 고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정되는 부분에 걸릴 수 있게 요 정도로 해 주시고 여기는 뒤로 그리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고정되는 부분이 부러져 있네요. 내려 주시고 여기는 뒤로 보내고, 이 동그란 부분은 앞으로 가져오실 수 있게, 요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딱 고정되는 부분, 딱그 부위가 있어요. 만져보시면, 딱 고정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해주시고, 여기 팔에 홈파인 부분 내려서 여기 걸릴 수 있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빼서 돌려주시고, 열고, 팔 빼주시고, 팔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닫고, 여기도 빼고, 팔을 더 빼시고, 열고, 손가락 빼시고, 닫고. 그리고 얼굴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비스트워즈 시즌 1부터 같이 함께한 라이녹스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팔은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뒤로 한 클릭, 뭐 앞으로 한 두 클릭, 세 클릭. 뭐 가동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손가락 가동은 없고요. 손목은 살짝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발은 일자 찍기 가능하시고 뭐 360도 돌아갈 것 같은데 팔에 걸리니까. 그리고 무릎은 요 정도. 앞으로도 조금 가능하시고요. 이제 발목은 요 정도. 앞뒤로는 안 움직이고 발꼬락은 요 정도로 접힙니다. 일단 뭐 조형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형 자체는 그리고 허리는 돌아갑니다. 요 정도.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360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맞박에 맥시멀 표시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붙여놨던 무기들은 이렇게 떼주시고 여기 접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손에 껴주시면 이제 작중에서 양손으로 이제 기관총을 쏘던 라이녹스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형 자체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만한 조형 설계가 없을 것 같고 되게 작중에서의 모습도 동일하게 잘 해줬습니다. 아쉬운 건 도색이에요. 작중에서는 이런 베이지 색이 아니라 진한 밤색이기 때문에 갈색? 그런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색은 조금 아쉬운데 조형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동률도 조금 아쉽고 살짝 중고라서 그런지 낙지가 있는 것도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나머지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그리고 마스터피스 치토 그리고 라이녹스의 로봇보드 스케일 비교입니다. 일단 고증 자체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뿔소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지금 나온 제품군 자체에서는 뭐 제일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네레이션 라이녹스 제품의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